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후기가야 연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가야 연맹은 금강가야가 맹주였죠. 그런데 이제 400년 당시에 우리가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이 금강가야가 무너지면서 이 전기가야 연맹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와해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그 전기가야 연맹 당시에 그 강력했던 세력이 금강가야, 그다음에 이제 아라가야, 그다음에 소가야입니다. 이런 가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강가야는 무너졌지만 아라가야나 소가야는 그 광개토대왕의 그 공격에 공격을 당하지 않고 그걸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기가야 연맹에서 이들이 그래도 어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가야 지역에 있었던 그 세력들은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첫 번째는 고령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 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또 빠져나갔을 거고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금강가야의 잔여 세력이 유입해 들어왔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산동 고분입니다. 요건데 고령 대가야 그러면 지산동 고분이 딱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딱 가면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 산엔 위에서부터 아주 그 거대한 고분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쫙 내려오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전에는 전에 있던 문화를 갖다 이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5세기 때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묘제라든가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4세기 때의 김해나 창원, 부산, 즉 금강가야죠. 이런 지역의 것과 친형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가야의 그 잔여 세력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친형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대가야국의 시조인 아진아시왕으로부터 마지막이 도설지 왕입니다. 그래서 16대예요. 그래서 520년간 있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아진아시왕 이 42년 AD 42년 아진아시왕이 이제 시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증 동국여지 승람의 고령조에는 뭐라고 되냐면 고령은 대가야인데 시조는 아진아두왕으로부터 도설왕까지 16대 520년 똑같죠. 삼국사기 지리지하고 최치원이 쓴 서기 정전이라는 곳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가야산의 산신인 정견모주와 천신인 아비가지가 혼인을 해서 낳은 것이 대가야의 왕 내질주일.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의 왕 내질청해 이두 사람을 낳았다. 그럼 내질주일은 누구냐? 아진아시랑이죠. 대가야의 시조니까. 그럼 내질청해는 누구냐? 김수로 왕이에요. 이렇게 이제 형과 동생 이렇게 나왔는데 동생이 이제 김수로 왕이 됐다 이렇게 또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석순웅전이라는 곳에는 뭐라고 되냐면 대가야국의 월강 태자는 정견의 10세 손으로 그의 아버지는 이내 왕이다. 그래서 신라에 그 청혼을 해서 이찬 비집애의 딸을 맞이해서 태자를 낳았다. 그리고 이내왕은 이 내질주일의 8세 손이다. 다 맞아떨어지죠, 지금. 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야산에 이제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 상아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상아덤은 정견모주 그 여산신이죠. 여산신을 모셨던 시집 갈때 모셨던 가마바위다. 뭐 이렇게 이제 전설이 남아 있는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위키에
정리되어 있는 아진화 신앙부터 쭉그 16대 도설지왕까지 이렇게 연표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령 지역의 고대 유적은 뭐가 있을까? 청동기 시대로부터 보면은 뭐 그전에도 있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 청동기 시대니까. 그래서 여기 고인돌 유적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입석도 있고 청동기 주거지 유적들도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각화입니다. 안각화. 그래서 장길이 안각화, 그 다음에 안하리 안각화, 지산이 34호분 고인돌에 있는 안각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국 시대라고 우리가 했는데 원상국보다는 상국 초기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상국 초기가 되면 계집면에 반우니의 와질토기 유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읍의 쾌빈리 유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김해 지역이 굉장히 왕성하죠. 예. 거기에 비하면은 이쪽은 그렇게 좀 왕성하지는 않고 약간 이제 변두리에 속하는 그러한 곳이 된 거죠. 자, 이걸 유적의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낙동강입니다. 이게 고령이죠. 예. 요게 이제 대가천이라는 큰 하천이 흘러요. 요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요 강가에 요 양변리 여기가 이제 그 안각화가 남아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안각화인데 자, 그리고 이제 변한 12국을 이렇게 비정해 놓은 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강가야는 구야국이잖아요. 함안은 아라가야가 안야국이잖아요. 그다음에 고성을 보면 고자미동국이에요. 근데 고령은 뭐냐? 미호사마국으로 이렇게 비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세력권이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그 이병도 박사가 이렇게 비정한 곳인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여기죠. 요게 이제 고령 지역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유적을 보면 이제 반우니 묵관묘와 쾌빈리 묵관묘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2세기 중반, 2세기 중반인데, 반우니 목감묘에서는 쇠도끼와 쇠낫, 그 다음 와질토기, 요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세기 단계에 해당하는 단경호, 이런 것들, 4세기 초까지의 이러한 토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성주 예산 이후에 와질토기와, 여기에서 나오는 와질토기가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고령과 성주가 같은 토기 문화권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세기 전반에 반운리 출토품은 합천의 저포리 50포분에서 나오는 창녕의 노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어서 이 시기에 대가야하고 이 창녕, 비자벌, 비화가야죠. 이거하고 어떤 우호관계, 낙동강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빈리 1호 목감매에선 쇠 화살초, 따비, 살포, 낫, 쇠도끼. 이런 4세기 때 농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산동 1호, 요거 32, 여기에서는 4세기 마력에 은상감 환두대도. 은으로 이렇게 상감을 한 환두대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 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 이렇게 낙동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가야 토기들을 보면은 가야 토기가 이제 출현되는 게 보면 이제 대성동, 그다음에 양동리 고분, 그다음에 이제 동학리 이런 데서 3세기 중엽 정도의 그 가야 특유의 이제 토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분할이 되는데 신라 중심의 가야 토기, 요건 이제 주로 낙동강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동, 의성, 칠곡, 대구, 경산, 현풍, 성주, 창녕.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성주는 성산가야, 창녕은 비화가야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중심의 토기는 고령, 합천, 함안, 고성, 웅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령은 대가야죠. 이 합천도. 그 다음에 함안은 아라가야, 고성은 소가야. 요건 이제 금강가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세력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밀고 들어온 쪽이 어디냐면 성산가야하고 비화가야. 이두 군데가 가장 이제,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 이런 데가 이제 그 아주 심하죠. 자, 요게 이제 그 김해박물관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신라토기인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요 아라가야 토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대가야도. 여기 보면 투창이 직렬이에요. 이렇게 일자예요. 여기도 일자죠. 여기도 보면 소가야도 보면 일자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투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뭐라 교열 투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직렬 투창. 이걸 교열 투창. 요게 신라 토기와 가야 토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라가야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이 불꽃무늬 투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대가야는 요 밑에가 볼록한 거, 요렇게 톡 튀어나왔죠? 요거는 그 쫄록하고, 여기도, 예, 다 이래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배가 튀어나온 형태. 여기도 보면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그 대신 투창이 교열 투창이에요. 예, 요런 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영남 지역의 묘제를 보면 낙동강 서안, 서쪽. 그러니까 이건 가야 문화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남원, 함안, 고성, 사천, 진주, 산청, 하동, 김해, 창원. 이게 이제 가야 문화권. 낙동강 동안은 신라 문화권입니다. 요건 아까도 이제 쭉 설명을 다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가야 문화권의 특징은 뭐냐? 수열식 석간면이다. 수열식 석간면인데 요거는 끼일다래요. 끼일다라고 시신을 넣고 이렇게 덮어요. 위로. 다시 꺼낼 수가 없죠. 꺼내면 이제 도굴이 되는 거죠. 근데 신라 문화권은 어떻게냐? 횡구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냐? 옆으로 들어가죠. 옆으로. 그리고 이제 적성목갑분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보죠. 요건 신라에서. 그다음에 행렬식 석실분 좀 커지죠. 석실이니까 옆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행구식이나 행렬식 고분이 나타난다. 그러나 가야 지역은 그게 없어요. 멸망하고 나서 나타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가야 고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넣고서 위에 이렇게 덮어버리죠. 예. 요건 횡구식, 옆구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요게 이제 신라입니다. 요게 우리 천마천 같은 경우, 요거 다 분해해갖고 보여요. 요게 횡열식 석실분입니다. 옆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게 문이 있잖아요. 예, 옆으로 들어가는. 요렇게. 요게 틀리다. 묘제가 전혀 틀리는 걸볼 수. 그리고 이 굉장히 길죠? 예. 여긴 좀 짧아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길 따랗다. 예, 그 다음에 수열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성곽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그 주산성입니다. 고령을, 대가야를 지키던 그 산성이 뭐냐면 주산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산성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고분도 제일 중요한 고분이 고령읍에 있는 지산리 고분. 그 다음에 이제 쭉또 했고, 제일 중요한 게또 뭐냐면 야철이에요, 야철. 쇠를 이렇게 다루둔. 근데 이름이 야로리예요. 아주 재밌죠. 뭐냐면 야는 이하입니다. 로는 뭐냐면 용광로란 말이에요. 용광로. 그러니까 쇠를 녹이던 용광로가 있던 곳 이런 뜻이죠. 실제로 가보면은 슬레이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야로리에 가면은. 그다음에 토기 가마가 또 있고 운물지가 또 남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분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센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 주산성. 그리고 이제 지산리 고분. 요두 개가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거를 에워싸고 있는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산성이라든가 이제 고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은 이제 대구죠. 요건 달성. 여기가 이제 성주입니다. 성산가야. 이쪽으로 이제 이 신라 세력이 이쪽을 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경국대 박물관에서 고령향교 일대, 여기를 항상 그 왕궁터라고 되어 있고, 일제시대에는 거기다 임나라고 이렇게 팻말을 딱, 임나 왕궁지라고 딱그 돌로 이렇게 새겨놨었어요. 지금 그걸 지워버렸는데,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지역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가 거의 뭐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도. 근데 여기서 이제 발굴을 하니까 뭐냐면 대벽 건물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벽이라는 게 뭐냐면 벽체가 이렇게 큰 대벽이잖아요. 벽이 큰 건물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지 그 웅진 시기 백제에 나타납니다. 일본에도 이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6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기와를 얹은 건물지가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음 발굴에서 해자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해자가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왕궁지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나온 이게 막새 와당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산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왕궁지가 공격을 당했을 때, 어디로 이제 달아나냐면, 바로 뒤에, 바로 옆이에요.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산성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주산이라는 산인데, 뭐 별로 안 높습니다. 한 310m 정도. 거기에 이제 쭉 둘러서 퇴매식으로, 퇴매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산 위를 갖다 이렇게 태를 감듯이, 이렇게, 테두리를 감는다. 그래서 퇴매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할 때는 산 꼭대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산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또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성은 뭐냐면 삼복식이에요. 삼복식이란 뭐냐면은 이 산에 보면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그 이렇게 폭 들어간 데까지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삼복식이라고 하고, 퇴매식은 꼭대기를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매식은 작겠죠. 요건 조금 넓고. 그래서 바깥에는 외성을 쌓고, 안에는 이 퇴매식으로 내성을 쌓았다. 그래서 요거는 9분응선. 거의 꼭대기죠. 요거는 6분응선. 예. 그래서 산 중턱을 가로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성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의 구조를 보면 편축식이다. 편축식이라는 게 뭐냐면 성벽을 보면 이렇게 밖에 하고 위에 안에 하고 같이 이렇게 쭉 쌓아 올린 성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협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편축식은 뭐냐면 이 뒤에는 채워요. 채우면 한쪽만 이렇게 성벽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면 편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 통영기대라든가 환영기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6세기 전반의 가야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성벽이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구축이 된 거죠. 요걸 이제 여기 흙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이렇게 드러났죠. 예. 요게 주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 지역의 이제 고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관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목광묘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관묘는 시신을 넣는 거고, 이제 부장품까지 넣는 약간 넓어진, 커진 거를 갖다 목광묘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수혈식 석관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때 이제 4세기 마렵, 요거 이제 케빈이고, 4세기 마렵의 지산동, 여기 은상감
한두 대도가 나오는데 5세기 초엽에는 지산동 35호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중엽, 그 다음에 5세기 말엽 이렇게 해갖고 지산동에 끊임없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천 옥전 고분까지 이렇게 6세기 중엽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그 고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게 바로 이제 그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 꼭대기서부터 능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돼 있고 요 능선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뭘 생각하시냐면 선산을 보면 돼요. 선산. 시골에 가서 문중의 선산, 저희는 이제 문중이 이북에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 문중의 선산을 보면은 윗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습니다. 예, 내려섰어요. 그 풍습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가야 고분의 특징이에요. 신라 고분을 가보세요. 보면은 벌판에 딱 있잖아요. 이렇게 벌판에 볼록볼록하게 있는데 이 가야 고분은 이런 능선부를 짜라서 쫙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형태죠.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서 내려와서 요 길 건너서 요 평지까지 내려가요. 그게 제일 끝에 나타난 벽화 고분이에요. 고화동 교 여기 이제 발굴된 것들을 여기에다 이제 그 전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대가야 박물관이죠.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보세요. 요 능선부에 조금 아까 요 능선부 여기 쪼록 있는 거 이걸 갖다 이제 보세요. 기가 막히죠. 요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